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9월 20일자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시장이 턴했습니다. 아침에 말했던 조건 중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있어요. 자, 외국인 2214억 규모로 거래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가치 쌍끌이 들어갑니다. 692억.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363억 매수, 기관 18억 매수. 자, 선물도 5,400개약. 콜옵션도 50억. 베리 굿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아침에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좋다 그랬는데 시장이 코스피가 1.01% 상승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은 플러스 0.5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자 매수세 1700억 이상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자 450억 규모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닥터K 아침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축소하라 비중 축소하라 말씀드린 이후에 자 처음부터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 자 우리 지우 선수가 돈 지금 남아있는데 뭐 할까요? 이거 사 하자마자 날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챙기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종료했고 그 이후에 자 선수급은 밀리면 사 들어가라. 그러면 이 돌파함이 뭐죠? 자, 쫓아갈 수 있는 고점 돌파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건 다 패스했다 칩시다. 일단 챙겨 먹었던 분들 다시 매수 사인 드렸어요. 사.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자, 55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54만원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 풀빵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팔아먹었던 거 다시 들어갔다고요. 그죠? 밑에서 잡은 것들로 챙기고 다시 챙겨 먹었던 거 다시 들어가고. 자, 그것이 진정한 분봉 매매거든요. 자, 오늘 퍼펙트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노님 오늘 대박이겠는데요. 이노님은 이 정도 만약에 매도 시그널 이후에 다시 들어왔으면 여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자, 거기다 그것뿐입니까? 삼성전자 날라가고 있어요. 시장 가면 이거 날라갈 가능성이 있다. 야, 끝내주네. 그죠? SK이노베이션 좀 삐리삐리한데 그죠? 나머지 막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아무 문제 없다. 현대차도 사라 그랬어요. 아침에 사라고 난 이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현대건설 사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 없는데 순환매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시장이 턴했기 때문에 내비둘 리가 없습니다.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야, 포트폴리오 베리 굿. 자, 셀트리온도 양호. 그죠? 자,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딴 거 아쉬운 거 없습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여기를 던지고 난 다음에 돌파하면 저는 100% 사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인근에 사. 자, 채팅방 인원들 들었다. 7번 눌러보세요. 사. 양이 풀빵 다시 들어갔어. 야, 50 얼마입니까? 53만원 정도니까 만원도 올랐어요. 가지고 있는 거 더 올라가고 추가 매수 있는 거 1.8% 정도 더 이상 올라가고. 자, 그것이 진정한 분봉 매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래 못한 게 오히려 더 약이 됐네요. 그죠? 야, 중간에 팔아라 뭐 이런 거 팔았다가 다 못 채워놓으면 이거 중간에 대응 못했으면 그렇는데, 야, 참 운도 좋으시네. 운도 좋아요. 야, 저분이 47만 4천에 샀거든요. 얼마 올랐습니까? 지금 6만 5천 올랐습니다. 6만 5천원. 47만 6만 5천이 얼마입니까? 와, 계산도 안 나와요 지금. 그죠? 그건 17% 이 정도 올랐나? 어쨌든 자, 45만원 산 사람 있어요. 9만원 먹었습니다. 이제 야, 20% 먹은 겁니다. 20%. 그죠? 닥터K 간다 그랬어요. 다 던지를 안 그랬습니다. 50만원 던진 분한테 힐책했습니다. 다 던지는 거 아니었다. 왜 다 던지지 말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강하게 가는 거는 남겨둬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놓고 사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반응이 시원찮네요.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50만원이 기본이었고 55만원까지 간다 가고 있어요. 54만원입니다 이제 여기 위에서 좀 챙겨 먹었어요. 더 가는 거 끝까지 뽕 뽑아 먹을 거예요. 자, 갖고 계신 분들 20일 안 깨면, 53만 6천원 안 깨면 홀딩 더 끌고 가세요. 더 53만 6천원 깨면, 53만 6천원 깨면 차근차근 챙겨 가세요. 장대 양봉 베리 굿. 외국계 계속 들어와. 쌍끌이야. 숟가락 꼽았어. 성공이야. 20% 먹었어. 야. 브라질에 있는 제니가 45만원 샀거든요. 남편이 5천만원 벌었답니다. 더 벌었겠네. 이제 더 올라갔으니까. 야. 지금 인원인도 장난 아니죠. 지금 한번 보자. 내가 계산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계산해봐야 돼. 말은 안 할게요. 54만원에 빼기 47만 4천원. 와,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54만원 빼기 47만 4천원 맞죠? 와, 66. 그 다음에 계산 안 할게요. 66입니다. 66. 와, 미치겠다 진짜. 66 다음에 공이 몇 개 붙은 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와, 죽인다 진짜. 야, 미치겠어요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닥터 K 말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다 보여드립니다. 아, 여기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탄탄하게 눌러놓으면 흔들기 흔들기 했기 때문에 감이 크게 간다.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맞았어요. 끊어 먹었느냐? 아, no. 끊어 먹은 거 다시 사놓고 그죠?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챙겨가면서 다시 넣고 끝까지 들어갑니다. 끝까지. 어느 때까지? 원봉 막 떨어질 때까지. 자, 셀트리온 체크해보죠. 자, 외국계 오늘도 들어오고 있어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32,000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퍼펙트입니다. 방송도 돌려보십시오. 자, 야, 셀트리온도 죽을 줄 몰라요. 그죠? 야, 31만원대가 여기 저항대입니다. 이것을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서번트. 심장마비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풀베팅 들어갔어. 풀베팅. 와, 참 죽인다, 진짜.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일단 양호인데, 와, 진짜 끝내주기 가네요. 자, 위로 열리면 지금 장난 아니에요. 큰 음봉 떨어질 때까지 홀딩. 음봉 적어도 이거 이상 떨어질 때까지 홀딩입니다. 자, 언제? 30만 4천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이에요. 홀딩. 지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이거 할 자신 있으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 홀딩입니다.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 음봉 크게 떨어지면 그때 던지기 시작하십시오. 셀티는 헬스케어 별로라 그랬습니다. 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티처 규가 이거 어때요? 야, 너무 많이 빠졌어. 이게 중요한 저항라인을 돌파했으면 지지가 되는데 대박 깨졌다. 별로다. 안 가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박스권이니까 별로다. 셀트리온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분명히. 야, 날라가요. 이렇게 달라요. 추세가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미약품 사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 날라가네. 야, 아침부터 날랐나?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 채팅 좀 날려주세요. 러시아에 있는 안나, 걱정을 하지 마라. 계속 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한미약품 이거 눌려 좀 사고 싶다 그랬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못 팔고 나왔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나쁘다 그랬습니까? 사고 싶다 그랬어. 분명히. 제 지인 치과의사
형님한테, 형님, 좋은데요? 하고 난 다음부터 날랐어요. 언제더라?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날랐어, 날랐어. 야, 참 미치겠다, 진짜. 한미약품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양호입니다. HLB 잘 가네요. 근데 여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신라젠 끝내주고 가네요. 야, 죽인다, 죽여, 진짜. 쌍끌이 매수. 야, 네이처셀 하지는 마라 그랬어. 바이로메드 좋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요. 제넥신 좋아요. 메디톡스 안 좋다 그랬습니다. 빠져요. 안 좋다 그러면 빠지고 좋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추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추세. 메디포스트 괜찮다 그랬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삼바 542,000원. 미쳤다, 미쳤어. 다 팔아라 안 그랬어요, 분명히. 와, 미치겠다. 아, 미치겠어요, 진짜. 더 간다 그랬어요. 54만원 돌파하면 더 간다 그랬어요. 더 갑니다. 더 가요, 더 가. 야. 자, 뭐라고요? 음봉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홀딩. 21선 깨기 전까지 계속 홀딩. 잔파도 걸러. 분명히 그랬어. 잔파도 걸러라 그랬어. 잔파도. 자, 시장이 끝났어요, 끝났어. 이거 보시면, 자, 체크리스트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들어오면 굿.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굿. 콜도 60억 사고 있어요. 그 전에 개인이 샀던 콜, 매도 때려놓은 거 환매수. 굿. 모든 게 굿이에요, 모든 게. 해외시장 체크할게요. 해외시장. 미국 다우존스 선물, 양호 그냥. 자, 이것도 양호. 자, 그래서 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권이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못 갔다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자, 니케이는 잠깐 쉬어주고 있고요. 자, 대만도 전일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해종합, 자, 적당히 멈춰 있습니다. 20일 안 깨면 문제 없고요. 자, 우리나라 못 갔던 거 오늘 가는 겁니다. 자, 장중 스팟은 간단하게 합니다. 자, 이 장대 양봉 그대로 유지하면 베리고십니다. 여기 앞에 저점 돌파했거든요. 자, 분명히 큰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해내면 밑으로 안 쳐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밑으로 쳐질 것 같으면 갭 상승해가 못 띄운다고요. 안 띄운다고요. 띄우고 난 다음에 개인이 자꾸 콜 내지는 상방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선물로 8,000개약씩, 7,000개약씩 막 사고 팔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실래요? 선물. 자, 보십시오. 7,000개약 팔았다가, 8,000개약 샀다가, 5,000개약 던졌다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뭘 눈치채야 된다? 자, 현물을 사 들어와요. 닥터케이 그랬습니다. 야, 이상하네. 자, 선물로 연락이 흔드는데, 1,700억 사네요. 현물을.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찔끔 팔았지만 3,800억, 2,300억 위로 올라간다는 방향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맞췄어요. 야, 너무 흥분됩니다. 진짜예요. 풀빵이 다 들어갔어. 아까 말씀드렸죠. 66 다음에 공이 몇 개 붙었는지 상상해봐라고요. 66 다음에 공이 몇 개 붙었는가. 공이 6개 붙었습니다. 66 다음에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한 3일 걸렸습니다. 며칠 안 돼서 474,000에 샀어. 그죠? 야,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스트레이트. 와, 삼바 55만원.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야. 더 끌고 갑니다. 안 던져요. 더 끌고 갑니다. 밑에서 잡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과감하게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의 특권.
선수들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양양아, 5천원 깨질래? 5천원 깨질래? 2만 더 먹을 수 있다? 할게요. 2만원 왔어요. 53만에 들어갔어. 53만에. 양아, 틀렸어? 5천원 깨질래? 2만원 먹을래? 쫄이냐? 먹었다. 평균 단가 조금 올라간 것밖에 안 된다. 들고 있지? 추가 매수. 다 싫어. 아. 거품 나와서 진짜 말 못하겠습니다. 야. 끝까지 뽕 뽑으세요. 들고 있는 사람 다 던지지 마세요. 분명히 다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50만원 던졌다는 분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잘 가는 거 다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푸조도 다시 사려 했는데 시장가로 했는데 안 사줬다. 그건 말이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시장가는 무조건 사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디 대놨겠지. 잠깐 고개 가격에 됐는데 안 사지고 올라갔든지 다음부터 시장가 바로 때려야 돼. 시장가 아시겠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다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여기서 사라 그랬고요. 올라가고요. 자, 현대건설 추가 매수했는데 반등 다시 넣으면 문제없고요. 삼성전자, 야, 죽여요. 이건 제가 사라 말 안 했으니까 이때 가지고 계신 분, 인원님 계시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 조금 비실비실합니다. 올라간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요. 포트폴리오 굿입니다. 굿인 겁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여기 깨지면 조심해야 돼요. 30만 7천원 조금 축소해야 돼. 이거 운봉 많이 넣었는데, 야, 잠깐만요. 아,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 얼마입니까? 54만원 깨질라 그러면 조금씩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 20일 지지하면 더 홀딩하세요. 깨면 많이 던져버리세요. 아시겠죠? 조금만 남겨놓고 잘 챙겨야 돼요. 55만원 왔습니다. 55만원 목표치 왔어요. 목표치 이후에 언복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적당히 좀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서 눌릴 때 그거는 진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사람만 하시고 나머지는 며칠 기다리십시오. 일단 잘 챙긴 거에 주력하시라. 자, 시장 양호하단 소식 전해드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챙겨 먹은 거 다시 풀빵으로 다시 실어서 챙긴 거 플러스 추가 수익 더 얻었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닥터K 무료 최강 방송이다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45만원에서 말했습니다. 55만원 갈 수 있다고. 50만원이 기본이고 55만원 갈 수 있다. 55만원 찍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박수 치주고 싶습니다. 잘했다 닥터K야.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